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그 내용이 상식이 되고 현실화된 세상이 오면요. 그냥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 다니면 그냥 참나 알아요. 그게 불천이, 불성이니 뭐니 그렇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초등학생이한테, 유치원생이한테 시켜봤더니 몰라 했더니 팔다리가 사라져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가 만지고 있는. 그리고요, 나라는 존재라고 했을 때 알아요. 나라는 존재가 명상 끝나고도 계속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등학생한테 실험했을 때. 그러면 그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체험은요, 아, 사람이면 당연히 그거 있는 거 아닌가요? 할그 체험밖에 안 돼요. 거기다 불교니 도교니 뭘 갖다 대요, 유교니. 그래, 그게 너 안에 있지. 예, 있어요. 그럼 당연한 심리학이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 깨어있을 때너 마음이 어떻게 되더냐. 과학적으로요, 사람이 깨어있으면, 지금 뇌가 건강하면 육바라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 되게 돼 있고요, 사람이. 정신이 잡스럽지 않고, 몰입을 잘하게 돼 있고, 남의 입장 배려하게 돼 있고, 책임감 있게 돼 있고, 남한테 이렇게 사리 분별 못하는 그런 짓안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뇌가 건강할 때는요, 여유롭고 지혜롭고 자명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육바라밀 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양심 노트 써온 경험이 있다면, 이제 그건 너무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유마경에 나오는 대승불교는요, 화엄경에 나온 대승불교는요, 우주에 존재하는 중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존재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 보세요, 부처. 깨달으니 있듯이 깨달으니. 깨달은 보살은요, 깨달은 중생. 중생 중에 올바른, 중생으로서 살아야 할 길을 올바로 아는 중생,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올바른 사람이요. 우린 중생 중에 사람이니까, 올바른 사람 되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그냥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재미없으실걸요? 보살 막 이래야지. 다른 종교랑 대립돼서 뭔가 재미가 있는데, 올바른 사람이 되는 길. 만약에 보살도를 그렇게 번역하면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길.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자기 양심이 시키는 대로 남한테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 지켜야 할 룰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인내도 할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쭉 써놓으면, 유치원생도요, 나중에 읽으면요, 요즘 유치원생들 교육도,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얘기 들어가는 거. 더 어려운 거 가르쳐요, 제가 볼땐 지금 유치원에서. 그런데 그 얘기 그냥, 유치원 3년, 유치원에서 벌써 3년을 보내더만요. 유치원 3년 동안요, 예, 다섯, 뭐죠? 5살, 6살, 7살, 그 정도. 그 3년 동안 요 얘기만 유치원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면요, 초등학교 갔을 때 머릿속에서요, 자명한가? 그래서, 예, 사랑, 정, 예절, 지혜 딱 박힙니다. 그리고 명상법으로 힘든 일 있으면 뭘로 하고 쉬겠다 하는 그거 알아요. 제 유치원생을 지도해 봤더니, 힘들면은 자기가 그냥 딱각 잡고 몰라라 하더라고요. 늘 쓰진 않지만, 자꾸 이제 하는 법은 알았으니까, 자기가 힘들 때는 쓰겠죠, 그거를. 정 힘들 때는. 저희 지금 회원분들, 그 아이들이요? 지금 회원분들 아이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진짜 정 힘든 일 있을 때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십니다. 보면 재밌어요. 지가 힘들면요. 앉아서 눈 감고 이제 아버지 흉내 내는 거죠. 어머니 흉내 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이게 일상이 되면요. 종교고 뭐고가 뭔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게 원래 화엄경이 꿈꾸던 세계예요. 그게 유마경이 꿈꾸던 세계예요.